하늘나라 동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늘나라 동화는 8분의 6박자입니다. 8분의 6박자는 4분의 4박자 박자가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특히 곡의 근본적으로 나누지는 방식은요. 8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6개 들어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 마디에 총 6박자가 들어가는 것이고, 이 여섯 박자는 세 박자씩 크게 두 박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마디를 긁으실 때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마디가 지나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드가 이제 C 코드인데요. C 코드로 갈 때, 앞에 먼저 G에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고 C로 가야지. 하나 했는데,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위에 이제 한 줄을 보면은,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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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첫 줄을 했는데요. GC 바꾸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렵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노래를 천천히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방식대로. 주의해야 할 상황은요. 절대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세고 바로 C로 가야 되는데, 마음속으로 세고 계실 때 다음 코드가 뭔지를 미리 보시고, 바꾸는 순간에는 왼손을 보셔야 됩니다. 왼손을 보시고, 계속 다음 코드가 뭐지, 뭐지, 이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. 가사를 생각하는 순간, 모든 게 기타를 배우실 때 처음에 가사를 생각하는 순간 이게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사를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, 그냥 마음속으로는 계속 하나, 둘, 셋만 하고, 그 다음 코드가 뭐지, 뭐지, 이것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나나